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 태아 및 영유아 살해죄 입법 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후안 디에고는 주교관의 무거운 나무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발걸음은 불안과 기대가 섞인 무게로 묵직했다. 주교 후안 데 주마라가는 후안 디에고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심각한 표정이 무언의 압박감을 전달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고 잠시 침묵한 뒤 대화를 시작했다. 후안 디에고, 내가 가져온 이야기를 들어보자. 주교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했다. 후안 디에고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사건을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성모 마리아께서 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성당을 건립하라는 하느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주교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너의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가 정말로 성모 마리아를 만났다면 그 증거를 가져와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너의 말을 믿을 수 없다. 후안 디에고는 이 말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추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후려치며 후안 디에고는 낙담과 함께 다시 테페아크 언덕을 향해 걸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믿음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힘든 순간마다 그는 기도하며 하느님의 인도를 구했고 이제는 그 기도가 들릴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았고 그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후안 디에고가 언덕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실패와 불안을 성모님께 토로하고자 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고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밝아오는 듯한 눈부신 빛이 그를 감싸 안았다. 눈을 뜬 후안 디에고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성모님이 다시 나타나셨고 그녀의 모습은 이전보다 더욱 빛나고 위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온화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아들아. 주교님을 다시 찾아가 내 부탁을 전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의 믿음이 증거가 될 것이다. 후안 디에고의 마음은 갑자기 평화로워졌고 그는 성모님의 말씀을 듣고 큰 위안을 받았다. 그의 불안과 의심은 사라지고 대신 믿음과 용기가 그의 마음을 채웠다. 그는 다시 힘을 얻어 주교를 만나러 가기 위해 발걸음을 돌렸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걸음을 옮겼다. 그는 알고 있었다. 성모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뇌병변 장애가 있어서 기계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마리아 성심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